그동안 살펴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진행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경우의 수, 즉 난수를 생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난수를 조합하고 계산하는 어떤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하겠죠.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첫 번째에 해당되는 난수에 대해서 좀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랜덤 넘버를 만드는 거는 일단 파이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파이썬의 경우는 먼저 while 문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의 경우는 numpy 모듈을 임포트를 하면 np.random.whi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매우 쉽게 while 문법 기반의 난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np.random.random.while이라는 랜드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0부터 1까지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되어 있는 랜덤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랜덤 함수는 뭐 파이썬 외에 매트랩, 뭐 엑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while 분포 기반의 랜덤 함수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랜드라는, 즉 0부터 1까지 유니폼한 난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보겠습니다. while 분포에 m은 shape factor고, lambda는 scale factor일 텐데,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는 쉽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요, 즉 이번에 x는 y에 대해서 누적 확률 함수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y에 유니폼한 랜덤 넘버를 인풋으로 주게 되면 이때 결과로 나온 x는 바로 while 분포에 기반한 랜덤 넘버가 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면요. while 누적 분포를 보면, 즉 0부터 4, 6, 8쭉 진행할 동안 우리의 그 while 분포의 누적 확률 함수는 0에서 1까지 수렴해 가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럼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거는 while 분포 같은 경우는 0부터 0.4에서 0.6, 즉요 2라는 값에서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6부터 8 정도 되는 데는 확률 빈도수가 굉장히 낮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0부터 1까지 유니폼한 랜덤 넘버를 우리가 이 좌측 세로 축을 기준으로 뿌렸다라고 하면 그때 1대1 대응하는 x 변수, 즉 while 넘버를 찾아가 보면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방금 밀도가 작다라고 생각했던 6, 8은 정확하게 그 확률에 맞춰서 빈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넘버가 됩니다. 즉, 우리 아웃풋인 0부터 8, 10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바로 while 분포에 기반한 랜덤 넘버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정말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shape factor가 1.5이고 scale factor가 2인 이미의 while 난수를 생성을 해봤습니다. 만 개를 생성을 해봤죠. 자, 그리고 앞전에서 설명드린 random.rand, 즉 0부터 1까지의 난수를 바탕으로 우리 while 분포의 역함수를 구하여 뿌려준 랜덤 함수를 구해봤는데요. 이두 개를 겹쳐보면 당연히 만 개이고 랜덤이니까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완벽하게 일치해서 수렴해 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왜 랜덤 넘버를 이런 방식으로 생성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잘 디파인된 while, normal, 뭐 유니폼, 뭐 이런 디스트리뷰션은 빌트되어 있는 걸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측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실물 데이터. 근데 그 실물 데이터에 확률 누적 분포 또는 확률 밀도 분포를 뿌려보니 얘는 정확하게 while도 아니고 normal도 아니고
처음 보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함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1000개의 데이터를 가졌는데 100만 개, 1000만 개를 생성하는 어떤 뭐 공차 분석을 하든 어떤 확률 계산을 하는데 그런 기반의 1000만 개, 1억 개의 난수를 만들고자 하면 방금 설명드린 이런 방식으로 할수 있겠죠. 즉, 1000개를 기반으로 어떤 확률 분포에 어떤 approximate한 equation을 우리가 유도하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인 랜드 함수와 이 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하면 실제 실측 기반의 어떤 특이한 형태의 분포를 보이는 모집단을 기반으로 많은 난수를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방금까지 말씀드린 파이썬에서 랜덤 넘버는 기본적으로 sudo random number generator에 바탕한 즉 난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난수가 아닙니다. 즉 어떤 인풋을 받아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돌리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온 어떤 규칙적인 그렇지만 매우 길기 때문에 난수처럼 느껴지는 수를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컴퓨터라는 놈은 인풋을 우리가 어떤 결정된 방식으로 우리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죠. 결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아웃풋을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난수를 생성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처럼 어떤 난수가 필요하게 되니까 이런 난수 같은 수를 만들어내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면 이 난수를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을 우리는 seed라는 명령을 쓸수 있습니다. 자, 제가 파이썬으로 미리 만들어 봤는데요. 0부터 1까지 난수를 3개를 만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seed라는 걸 써보고 seed none이라고 했죠. seed를 쓰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Ctrl Shift E. 네, 난수 3개가 각각 발생을 했죠.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의 난수는 0.602, 0.602 동일한 난수가 발생한 걸알수 있고요. 두 번째 난수는 0.694, 0.2 매번 달라지는 난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즉, 기본적으로 시드를 제공하게 되면 이 인풋을 그 난수를 만드는 생성 알고리즘을 돌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난수를 만들게 되고요. 그럼 시드가 none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현재 시각을 뭐 시드로 받아서 알고리즘을 돌리면 현재 시각이라는 건 항상 바뀌니까 계속 랜덤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숫자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난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두 번째 시드를 정의하지 않고 랜덤을 풀게 되는데 이첫 번째가 특이한 케이스겠죠. 항상 똑같은 난수, 100만 번의 숫자인데 똑같은 난수를 언제 만드냐? 본인의 어떤 결과가 재현성을 검증하고 싶은 디버깅이 필요하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일 때는 이 랜덤 넘버 시드를 활용하는 필요가 되겠죠. 그러면 진짜 랜덤 넘버는 무엇이냐? 어려운 문제일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물리적인 현상, 뭐열 잡음 또는 어떤 노이즈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제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요즘은 뭐 양자 난수 발생기 이런 걸 사용해서 양자의 어떤 물리적인 난수성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값을 뽑아내서 하면 절대로 반복적이지 않는 완벽한 랜덤 넘버가 되겠죠. 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